서버를 두고 5천억 원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검은 돈을 거래하기 위해 이체 한도가 없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가 악용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국내 총책 사무실을 덮칩니다. 뭉칫돈으로 봉투에 담겨 발견된 현금만 2억 2천여만 원. 컴퓨터 화면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만여 명의 회원을 모았고 한 번에 100만 원까지 베팅하도록 해 판돈만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대포통장과 회원 모집을 맡은 국내 조직, 해외 충전과 서버 관리를 맡은 해외 조직으로 나눠 치밀하게 움직였고 검은 돈을 쉽게 거래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를 사용했습니다. OTP로 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1억을 하든 뭐 2억을 하든 이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범인들이 하루에 이체하는 자금 세탁하는 금액이 약 한 1, 2억씩 됩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도 600만 원인 이 ATM기를 통해 수익금을 인출했습니다. 지역 선후배를 협박하거나 많게는 100만 원씩 주고 대포통장과 OTP를 넘겨받았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만 150개가 넘습니다. 선배가 만든 거라고 해서 그게 어떤 걸 쓰지는 않았고 주변에 지인들끼리 말하면서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주게 되고 경찰은 국내외 총책 등 13명을 구속하고 대가를 받고 계좌와 OTP를 넘겨준 43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